캐릭터들이 굉장히 강렬했죠. 지금 빨리 와주면 안 돼요? 캐스팅 어떻게 생각하세요, 주선우 편집장님? 아, 저는 단연 오대수 역을 맡은 최민식 배우라고 네.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정작 그 최민식 배우가 하고 싶었던 역할은 또 재밌게도 유지태 씨가 맡은 우진 역할이었다고 해요. 아. 그런데 이제 그때 박 감독님이 우진 역할을 그 최민식 배우가 하게 되면 오대수는 뭐 최불암 씨가 하게 되냐, 신구 배우가 하게 되냐,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최민식 배우가 직접 유지태 씨를 섭외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최민식 배우와 유지태 배우가 이제 친구로 나오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색하다는 느낌은 없었을까요? 실제 나이 차 10살 이상이잖아요. 근데 그런 거에 감독님이 뭐 사석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우진이 너무나 뭐 슬프고 막 고통에 차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나이가 멈춰 있는 그게 좀 제일 논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.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에 이제 나이 차이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없었다는 거. 그만큼 잘 스며들었다는 얘기 같아요. 저는 그 요가 때문이다. 요가가 되는 배우. 요가 아, 이렇게 쓸 수 있는 배우. 아 맞다. 이게 유지태 씨가 아니었으면 네. 이렇게 썼을 때 그게 나왔을까? 안 돼. CG예요. CG예요? 아 CG. 와이어. 와이어. 아, 와이어. 와이어. 아, 땡긴 티는 좀 났는데. 아니, 그런데 와이어로 하더라도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렇지, 아니잖아요. 그렇지, 사실. 그렇죠. 쉽게 할 수 있는 게 별거 아니고. 그때 당시에 시사회 때 영화 보고 충격을 받았던 배우는 유지태 씨였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최민식이란 대배우와 악역을 같이 해서 대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점이에요. 안 밀리고. 네네네. 또 한 가지는 지태 씨가 했기 때문에 그 악역에 더 연민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사실. 그러니까 연민이 많이 생기고 그가 갖고 있는 소년성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런 지점들이 되게 절묘하게 잘 어울리지 않았나. 유지태 배우가 저 당시에 20대 중반이었다고 하셨으니까 요즘 20대 중반되는 배우분들 중에 저 역할을 시킨다면 누가 좀 감당할 수 있을까요? 상상이 안 된다, 진짜. 그치요? 그냥 유지태가 20대라고 그러고 나오면 안 돼? 아니, 저는 억울하잖아. 그렇지. 우리 이 영화에서 너무 우아해요. 그렇죠. 진짜 우아한 남자가 배우 중에 한 사람 이런 생각이 진짜 우아하더라고요. 그렇죠. 방금 어떤 배우가 좀? 뭐 강혜정 배우. 저도 뭐 300대 1의 오디션을 뚫고 미도 역할을 응? 했다고 하는데 저기 목걸이가 고장나서 문 안 잠기거든요? 아니요 여기 아래 히트에서 빌렸어요.